달라이라마의 행복론. 그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욕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욕망들은 긍정적입니다. 행복을 위한 욕망, 이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욕망, 그리고 세상을 더 조화롭고 인간의 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려는 욕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욕망들은 매우 쓸모가 있죠. 자기 만족만으로 그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자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순간엔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 행동을 정당화시켜 주진 않습니다. 모든 부도덕한 행위들, 이를테면 거짓말, 도둑질, 성범죄 같은 것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그 순간엔 만족을 느낍니다. 어떤 욕망이나 행동이 긍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그 순간에 당신에게 만족을 주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비싼 걸 갖고 싶어 하는 경우에 그것이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당신은 마침내 자신이 가질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것입니다. 언젠가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말겠지요. 그런 욕망을 따라가면 그 위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식의 지나친 욕망은 결국엔 탐욕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탐욕이란 기대가 지나쳐 생긴 욕망입니다. 잘 살펴보면 탐욕은 결국엔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킵니다. 탐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욕망에서 탐욕이 생기지만 그것을 가진다고 탐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마음은 끝없는 욕심으로 변해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 탐욕을 갖지만 뜻밖에도 바라는 것을 얻은 뒤에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탐욕의 흥미로운 점입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당신이 큰 만족감을 갖고 있다면 어떤 것을 소유하는가 아닌가는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변함없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었습니다.